이번 에피소드의 수제는 투플입니다. 투플은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투플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름을 정해볼까요? 이름을 하나 정했어. 투플 마이 투플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투플 보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이 투플인데 맞아요. 두 개 있는 게 투플이고 괄호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앵글드 브라켓이 아니고 프랜시스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투플이고 리스트와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용도도 다르고 근데 세 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마이 트리플 트리플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 1, 2, 그리고 A 이런 형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 트리플 이렇게 나타나겠죠. 리스트와 다른 점이 뭐가 다른가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숫자면 숫자끼리, 문자면 문자끼리 이렇게 같은 엘리먼트의 타입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투플은 달라도 돼요. 지금 보면은 앞에 두 개는 숫자고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만약 리스트 같은 경우 마이 리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1, 3 뒤에 제임스 문제를 하죠. 제임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이러면 오류가 나타나요. 그죠? 오류가 나타나요. 그러면 문자열은 문자열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그죠? 캐릭터는 캐릭터끼리 같은 종류의 엘리먼트만 서로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리스트란 말이죠. 근데 투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투플도 마찬가지 my tuple 뭐 2로 할까요? 그래서 네. 무제한적으로 뭐 아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A가 된다면 두 번째 투플은 E에다가 B 한다거나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하나 엘리먼트를 더 가지는 거예요. C에서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투플은 엘리먼트가 두 개고 그죠? 페어죠. 쌍이죠. 두 번째는 투플이 아니고 트리플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울타리 속에 있는 들어가 있는 투플들은 그 엘리먼트의 숫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투플은 투플들끼리, 그죠? 트리플은 트리플들끼리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엘리먼트가 3개가 있는 것을 트리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4개가 있으면은 포투플이라고 그러죠. 포투플. 5개가 있으면은 5 투플, 6개가 있으면은 6 투플, 7개면은 7 투플이 되겠죠. 그러면 5 투플은 5 투플끼리, 4 투플은 4 투플끼리 모여서 하나의 리스트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리스트는 안 그렇죠. 리스트는 안 그래요. 리스트는 왜 안 그러냐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먼트 숫자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my list 3 해서 여기다가 그 속에 첫 번째 엘리먼트인 리스트는 이렇게 엘리먼트 몇 개예요? 두 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세 개가 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my list 3는 잘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엘리먼트 역할하고 있는 첫 번째 리스트 속의 리스트죠. 그죠? 이 리스트는 엘리먼트가 두 개고 두 번째 거는 세 개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투플은 그렇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투플은 투플들끼리, 트리플은 트리플들끼리, 포투플은 포투플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마찬가지 투플을 아규먼트로 받아서 펑션을 할 수도 있죠. 퍼스트라는 펑션 같은 경우 1A 하면은 첫 번째 엘리먼트를 리턴합니다. 세컨드를 하려면은 1 B 세컨드가 리턴 두 번째 게 되죠. 지금은 서드가 없으니까 뭐 서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my tuple에서 이번에 뭐랄까요? 이걸 해서 1 첫 번째는 1 A가 있고 그죠? 두 번째는 똑같은 투플입니다. 똑같은 투플인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꿨어. 문자열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숫자가 나오게끔 이런 투플을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될까요? 이건 역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쌍이 첫 번째 타입이 뭐예요? 숫자. 두 번째 엘리먼트는 문자. 됐으면은 나머지 투플들도 똑같은 타입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투플의 특징이에요. 자, 투플의 특징을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투플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에 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좋은 예제가 있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교재를 한번 볼까요? 글자가 너무 작은데 조금 키워서 보겠습니다. 다 보니까 막 영어로 적혀 있어요. 우리는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가 가득 찬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니까 제가 한국어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미. 제가 설명한 게 다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이.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요 좋은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교재를 그냥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은 뭐예요? 집은 우리가 압축하는 걸 집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두 개의 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집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하고 얘하고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려니까 네 번째가 없죠? 얘는? 그러면 세 번째로 끝나서 하나, 둘, 세 개의 투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투플들을 보면 어떻죠? 다들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5,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링, 3, 맞아 스트링이죠. 지금 이제 겹인용 부호, 더블 코트로 돼 있어요. 그리고 2,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보니까 이번에는 1에서 점만 똥똥 찍혀있고 끝부분이 없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1부터 무한히 큰 숫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애플, 오렌지, 체리, 망고 해서 네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뭐예요? 리스트잖아요. 요걸 체리, 네 번째 망고하고 난 다음에 그 이상 없죠? 없으니까 그걸 끝이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infinite list 혹은 infinite list라고 하고, 그리고 유한한 수, 지금은 유한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원소의 숫자가 정확히 특정될 수 있는 리스트를 finite list라고 얘기합니다. finite list 혹은 infinite list, 무한한 리스트. 이해되시죠? 자, 그것이 집이라고 하는 펑션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본 겁니다. 자, 그럼 상당히 재밌는 퀴즈가 하나 있어요. 재밌는 퀴즈인데, 지금 이거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죠? 그죠? 빗변의 제곱, C의 제곱은 두 변의 제곱,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죠. 그래서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죠?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합치면은 C의 제곱이 되잖아요. 이게 직각삼각형의 정의입니다. 직각삼각형을 라이트 트라이앵글이라고 보통 불러요. 라이트 트라이앵글. 여기 있군요. 라이트 트라이앵글입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 변들, A와 B와 C 각각의 변은 10 이하예요. 10. 10cm일 수도 있고 10mm일 수도 있고 10m일 수도 있어요. 단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10 이하란 말이죠. C도 10 이하, B도 10 이하, A도 10 이하입니다. 그죠? 그리고 A와 B와 C를 합치면은 길이를 합치면은 24가 돼요. 그죠?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죠? 그러면 A와 B와 C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이 조건을,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각삼각형이고, 세 가지 조건이군요. 직각삼각형이고,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이죠? A와 B와 C가 다, 제각기 다 10 이하의 길이이고, 세 번째 조건은 A와 B와 C의 길을 합치면 24가 된다는 거죠. 요 24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리스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리스트와 투플을 이용해서 한번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식휘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그것들을 다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도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